2024년 하반기는 큰 변화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터에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오겠지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관리가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작은 수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기존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을 기회가 많습니다. 연애운도 무난하게 흐를 것입니다. 건강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큰일을 겪을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나쁜 운세는 조심만 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평상시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경제적 활동입니다. 특히 투자와 재정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큰 변동성이 있는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상자금은 일상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긴급 수리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세워 체계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치품이나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지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본업 외에도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일감이나 투자 수익 또는 취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함으로써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특히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암 검진이나 기타 만성 질환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걷기, 조깅, 요가 등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독성 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특히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대인 관계입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는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선 가족, 친구, 동료와의 갈등을 피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중요한 순간에 서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서로의 감정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동료나 지인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배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말투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지지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직장과 사업입니다. 업무 관리와 사업 전략을 세심하게 다루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선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큰 변화를 도입할 때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자원을 분산시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제품 라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패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업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합니다.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환경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자기 개발과 스킬 업그레이드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직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사회적 기여, 공정거래 등의 윤리적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 위험 분산,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자기 개발, 윤리적 경영 등의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법적 문제입니다. 법적 분쟁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평판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계약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과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와 납부, 노동법 준수, 환경 규제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벌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의 중단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이나 개인 활동에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법이 도입되면 이에 맞춰 재무 계획을 수정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소송 대신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이고 투명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과 투명한 재무 관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처리에서의 투명성 유지, 공정거래 관행 준수,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2024년 하반기에 개띠가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검토, 법적 의무 준수, 법률 자문 활용, 법규 변화 대응,
신속한 분쟁 해결, 윤리적, 경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2024년 하반기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